권위주의,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큰 변화가 왔잖아. 그거에 정확히 대응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가 민주적 학교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온 겁니다. 학생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권리의 주체로 초대받고, 학부모도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교의 공동결정자로 초대되는 거죠. 의사결정자로 그 학교 가버넌스에 이렇게 초대되는 겁니다. 이제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장학사가 학교 방문하면 그 전날 뭐 바닥 청소한다. 지금은 그건 선사시대 얘기예요. 교육감 선거는 4년에 한 번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했더라? 정당 표시되고 번호 나오겠지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. 교육감도 17명이거든요. 17곳에 저희가, 이거 뭐야? 교육감 명단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, 성 후보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. 하는 사람도 교육감 후보 얼마든지 돼. 나는 참 왜냐면 나는 교육지가 한게 교육지가 않아. 정치인들이 자꾸 나와서 교육감 한다는데 난 괜찮아. 왜냐면 나는 교육지가 있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아. 한 반에 20명까지면 교육이 되니까요.
그리고 풍토가 세운 거 맞아요. 지금 풍토가 바뀌는데 그 풍토 이주가 이긴 무시한데 맞아요. 정치 지리에 그렇게 풍토는 분다. 오늘 저녁 나 그냥 저녁 아,
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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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